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오늘은 제가 부산 국제사진제에 다녀왔습니다. 일요일 9월 1일 일요일 오후 3시에 저의 작가와의 대화, 일종의 특강이 잡혀 있어서 제 작품 앞에서 저의 작품을 소개하고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고비 사막을 찍은 작품을 관객들에게 소개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은 이낙염이라고 하는 작가의 작품도 함께 보고 왔습니다. 물론 수많은 작가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쪽 벽면을 가득히 사진으로 한 180여 장쯤 될까요? 그런 사진으로 한 벽면을 완벽하게 채운 이낙염이라고 하는 작가분의 작품을 보고 그 물량, 질량에 눌리는 듯한, 그러면서 가볍고 통통 튀는 듯한 사진을 보고 왔습니다. 이 작가는 자신의 작품에 대해서 응대와 회합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선 이 작가의 작품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찍을까 저렇게 찍을까 너무 고민하지 말고 일단 닥치고 우선 찍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이낙염 작가의 작품을 선택했습니다. 이낙염 작가의 작가 노트를 잠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진은 의식의 흐름에 순응한다. 의식의 흐름이라고 하는 말은 프랑스에서 시작된 말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애써 찾거나 표현하고자 하는 의지보다는 의식의 흐르는 의식 속에서 조우하는 어떤 시간 또는 어떤 공간에 대한 일련의 반응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시간과 공간에 대한 애착이 아닌 나의 오감의 응대이다. 좋은 사진에 대한 강박관념과 멋진 작품에 대한 욕구조차 부린 회합. 이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사진이다. 이렇게 이낙염 작가는 자신의 작가 노트에 썼습니다. 잘 찍겠다, 못 찍겠다 이런 것보다 자신의 오감이 응대하는 데 따라서 만나고 하는 것들을 스파크를 일으켜서 촬영을 한다. 그런 것들을 모아서 180여 점들을 그루디스 크게 큰 화면을 채웠다. 그리고 보는 것은 당신이 알아서 보라. 이렇게 작가 노트를 적은 것이죠. 사진을 오늘 한 10장 정도를 여러분과 함께 180장 중에 10장 정도를 여러분과 함께 보면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염 작가의 작품을 첫 장을 보면 예쁜 걸 찍었군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중복돼서 계속 등장을 하면 약간 다른 느낌이 됩니다. 그것은 어떤 여성분의 이 등입니까? 가슴입니까? 그죠? 푹 파여져 있는 의상을 찍었는데 로샷이 걸려서 자연스럽게 흔들린 느낌입니다. 되게 섹시해요. 그죠? 여성으로서 여성의 가슴이거나 아니면 파여진 등을 향해 카메라를 들이댄다는 것은 일련의 아름다움이라 그럴까? 어떤 여성이 여성을 바라보는 독특한 시각이기 때문에 찍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작가가 한 말을 통해서 이해할 수밖에 없죠. 오감의 응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오감에 반응하는 무엇인가를 향해서 샷다를 누른다. 그 샷다를 누른 결과가 나는 회합이라고 생각한다. 사진적 회합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샷다를 누를 때 너무 고민하면서 샷다를 누르지 않고 자기 오감이 반응하는 일종의 본성이라 그럴까 본능이라 그럴까 어떤 게 뭐 자기한테 탁 걸리는 순간에 샷다를 축축 눌러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닥치고 찍어라. 닥치고 우선 사진부터 찍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고민해서 사진을 찍을 수도 있지만 자신이 오감이 원할 때마다 샷터를 누르는 것도
그 작가의 특별한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저도 촬영을 할 때에 촬영 전에는 생각을 많이 해요. 컨셉을 잡고 이러이러한 주제로 이런 컨셉으로 사직 촬영을 할 거야 라고 정하고 촬영을 들어가지만 실제 촬영을 할 때는 그 정해둔 포맷 안에 나를 완전히 용해시켰다가 빼내서 보는 것마다 그런 것만 보이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거의 동물적인 감각으로 슈팅을 하게 만들거든요. 샷다를 누르게 만듭니다. 그럼 찍는 것마다 다 그런 것만 찍히는 거죠. 왜? 이미 나한테 완전히 제가 그 어떤 A라고 하는 주제가 있으면 A에 몰입한 상태로 제가 촬영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럴 때는 생각하는 것보다는 감각에 의지해서 샷다를 촥촥촥촥 짠 많이 누릅니다. 그중에 고르면서 또 이성이 발휘되는 거죠. 고르면서 아, 이 사진은 내가 추구하던 컨셉과 달라 또는 같아 이러면서 이제 사진을 셀렉팅하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낙연 작가는 자신의 오감의 응대, 오감이 뭔가를 느끼고 했을 때 스스럼없이 카메라를 들여야 되는 거죠. 그것이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사물이거나 하는 것에 전혀 관계없는 것 같아요. 다음 사진 보실까요? 아, 이거는 스페인의 어느 길거리인 것 같습니다만 뭐 라이트 같기도 하고 빛그림 같기도 하고 그런 상황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찍었어요. 특별히 노출을 맞춰 떨리면 안 돼 이런 사진적 강박관념이 전혀 없는 거죠. 오 예뻐 착착 오 그림 착착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본인이라고 하는 주체가 있잖아요. 그 주체한테 맡겨 놓는 거죠. 어떤 생각이나 어떤 것에 너무 끄달리지 않으면서 자신의 몸이 반응하는 자신이 보고 뭔가 스파크가 일어날 때마다 샷터를 눌러놓는 거죠. 그죠? 그러니 이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자기가 반응하는 것은 일종의 틀이 생길 때마다 반응하게 되죠. 그 위에를 벗어나면 잘 반응하지 않는 거죠. 왜? 그 위에 것을 찍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찍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반응한다. 어떤 오감의 응대가 일어났을 때만 샷다를 누르겠다고 하고 자연스럽게 맡겨놓고 엄마 재밌네 차카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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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찍어 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 나름대로의 일관성이 생기는 거예요. 오감과 오감의 응대와 회합이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것들만 마지막 장면에서 사진을 프린트해서 셀렉팅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거 볼까요? 그래도 영화 이거는 무슨 상품 포스터인지 영화 포스터인지 대한민국 태극기도 보이고 그렇죠. 뭐 등장하는 인물은 외국인 같은데 저 뒤에는 태극기도 보이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의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일종의 커튼 브라인다 거기에서 찍혀 있는 자신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타인의 모습일까요? 허벅지가 드러나 있는 사진. 되게 어떻게 보면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섹시한 이미지가 담겨있죠. 이 나겸이라고 하는 작가는 자기가 말했던 것처럼 어떠한 사실이나 거기에 이렇게 주장해야 되겠어 하는 것보다는 서벅서벅서벅서벅 자신의 세포 자신이 오감이 반응할 때마다 샷다를 누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무엇인가에 향해서 내면의 세계와 스파크가 팍 일어나면 샷다를 축축축축 눌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진의 양이 일관성 있는 양이 나와서 자기 작품을 들여다보게 하는 거죠. 작가로서는 오감의 응대와 해합이라고 말했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그 다양성,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무게감. 한 180장 정도의 작품이 걸려보세요. 거기 막, 그게 일단 압도 되죠. 그렇겠죠. 네. 노란, 이걸 뭐라 그럽니까? 원피스는 아닌 것 같고요. 노란 옷을 입고 가는 여성의 뒷모습. 특히 둔부의 주름 같은 게 대단히 섹시하게 잡혀 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유심히 봤어요. 팬티를 입었을까? 입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미스 코리아가 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을 사진을 찍은 적이 많기 때문에 선 라인이 안 나오기 때문에 팬티 벗으라 그러거든요. 옷 같은 거 예쁘게 입을 때.
그래서 찍었던 경험이 있는데, 이것은 입은 것 같기도 하고 안 입은 것 같기도 하고, 실제는 안 입었는데 이상하게 팬티 주름이 딱 한 군데 잡혀 있어요. 그래서 저건 노 팬티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주름이 잡히나, 아니면 저게 이제 뭐라 그러니까 선으로 되어 있는 그런 팬티인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여성이면서 여성에 대한 미적 탐색이라고 그럴까,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의 오감이 반응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신발 보십시오. 신발도 이쁘지만 신발 밑에 장식을 해놓은 신발을 올려놓게 대라 그래야 되겠죠. 너무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마치 무슨 카드를 보는 듯한 느낌이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낙엽이라고 하는 작가는 작품 이런 신발을 사고 싶은데 못 살 형편이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고 싶으면 살 수 있는 형편이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여성 작가는 자신이 보고 자신을 끌어들이는 게, 아, 어떻게 내가 돈이 있는데 저걸 못 사네 하는 그 욕망에 대한 거부에 대한 반응, 이런 것이 아니고, 참 예쁘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물들이 아름답다거나 이쁘다거나 키치하다거나 할 때마다 정확히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어서 스파크를 일으키는 거죠. 촥 찍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물건에 대한 욕망이나 욕구보다는 아름다운 것에 대한 일련의 탐닉, 예쁜 것에 대한 일련의 동조,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진 보십시오. 이런 사진은 어떤 상품이 매장에 있는 것과는 다른 그런 사진이긴 하지만, 그림자 속에 두 남자가 쑥덕이고 있고, 또 한 그림자 왼쪽 편에는 어떤 아저씨가 길을 그림자 바깥으로 나오고 있는 듯한 느낌. 근데 이런 걸 되게 센스티브하게 찍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또 뭐 구도를 기가 막히게 맞춰야 되겠어 하는 그런 강박 갖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서복 좋구나, 이런 느낌을 촬영하는 것이 이 작가가 가지고 있는 일련의 자기 스타일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십시오. 아름다운 쇼 윈도우를 가감 없이 그냥 카메라를 들이대죠. 그리고 쇼 윈도우 너머로 비치는 거리의 사람들, 거리의 전경들도 항상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품이 등장하지만 그 제품에 그렇게 물욕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그 너머에 보이는 사람들의 행적이 또 이 물건과 특별히 관계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쳐 지나갔다는 관계를 자기가 마치 아 예쁜 게 있네 찰카닥 하고 지나가는 듯한 그런 유의 사진을 칼라로 잘 묘사해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까지 보신 사진은 여러분들이 이낙연 작가의 통일된 작품을 보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작품은 어떻습니까? 이 작품은 약간 다른 형태의 작품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낙연 작가는 요 말고 뒤에도 이런 유형의 사진들이 나오는데, 이런 유형의, 혹시 여러분 그 유럽의 여류 사진 가지고 사라문이라고 하십니까? 사라문이라고 하는 사진가는 본래 패션 모델이었어요. 패션 모델이었다가 자기가 패션을 찍기 시작해서 패션 사진가로 자리매김을 하는 분이셨어요. 대단히 사진이 회화적이면서 몽환적인 그런 작품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낙연이라고 하는 작가는 조금 전에 볼 때와는 또 다른 뭔가 스치는 듯한 풍경이긴 하지만, 그 풍경에서 좀 서정적이고 좀 외따로 떨어져 있는 듯한, 그러면서 외로움을 느끼게 하는 그런 것들을 잘 묘사해내는 거예요. 다음 사진 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바닷가에 아무도 없는 곳에 철조망에 쳐져 있고, 그 철조망 안에는 야자수라 그럴까요? 그것이 뜨문뜨문 서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각이 약간 비스름하게 서 있기 때문에 딱히 무엇을 찍고 있어 하는 자기 주장이 많이 배제되어 있는 듯한 느낌.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 사진을 보면 왠지 모르게
아, 쓸쓸하다 그럴까? 아, 저기 혼자 앉아 있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느낌들을 알게 모르게 불러일으키는 그런 재미있는 사진. 자기 스타일의 사진. 앞에 찍었던 사진과는 또 다른 사진이 등장하는 거죠. 그런데 한 180여 장의 사진 속에 이 작가가 일련의 편집을 해가면서 이걸 섞는 거예요. 아주 이쁘고 키치하고 뭔가 아, 손에 넣었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사진이 있으면 그 사이사이에 외롭고 쓸쓸하고 뭔가 동떨어져 있는 것들이 서벅서벅서벅서벅 등장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 작가가 가지고 있는 재미인 것 같아요. 약간 동떨어져 있는 것을 넣음으로써 이야기와 이야기 사이에 쉼표를 두거나 또는 기획의 여운을 남기거나 이러면서 똑같이 우리를 공격적으로 디스플레이를 한 것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다음 사진은 여기는 어디라 그럴까요? 스페인에 제가 이름 가본 적이 있는데 이름을 잘 모르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그 깎아지른 듯한 낭떠러지기 위해 있는 술집들도 있고 뭐 레스토랑도 있고 했던 여기서 아주 맛있는 음식은 뭐 기억이 납니다만 아 이게 스페인에 하여튼 뭐 거기에서 사람들이 앉아서 가볍게 저녁 시간이 되었는가요? 저녁을 준비하는가 하는 그런 장면이긴 한데 이 장면도 그냥 있는 장면이 아니고 거기의 바람에 밀려서 흔들리고 있는 커튼이라 그럴까? 뭐라 그럴까? 이건 뭐라 그러죠? 그런 것들이 사람과 함께 시간과 함께 흔들려서 존재의 무상함까지 표현하면 하는 듯한 느낌. 그런데 그 시간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딱히 뭐라고 잘 찍었어. 뭐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가슴에 와서 툭 부딪히는 듯한. 이 사진 잘 찍었네. 이것보다 이 사진, 그냥 가슴에서 툭 부딪히면서 별로 충격을 주지 않지만 슥 가슴 깊은 곳으로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듯한 그런 유형의 사진을 찍는 것 같아요. 지금 열몇 장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부분의 석장의 사진은 앞에 봤던 여러분이 보신 사진, 7~8장의 사진과는 약간 형태가 다른 형태죠. 그렇지만 이 작가는 다른 스타일의 사진을 180장이라고 하는 거대한 틀 속에 넣어서 배치를 해가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작품을 해낸 역량 있는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여러분들은 사진을 찍을 때 어떻게 찍으면 잘 찍을까? 뭐 저한테 많은 친구들이 저와 같이 공부한 친구들이 카메라를 들이대면서 선생님 이렇게 찍으면 여기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일단 찍어보세요. 요즘 옛날에 필름하고 다르잖아요. 디지털 카메라라는 건그 사람이 들이댄 걸 제가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대충 감은 있죠. 아 저게 지금 어떤 그림이 나와 하는데 들이도 찍고 바로 보라. 보면은 아 이렇게 찍겠군. 그러면 다르게 하려면 어떻게 하지? 카메라를 흔들면서 이렇게 다양한 각도로 찍어보게 되겠죠. 그러면서 자기가 진짜로 보고 싶은 것들이 무엇이었냐 하는 것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특히 이낙연 작가는 그런 데 대한 두려움이나 잘 찍어야 되겠다는 그런 두려움보다도 자신의 오감, 자신의 세포, 자신의 경험, 그러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무엇인가가 반응할 때마다 가볍게 샷다를 눌러가는 거예요. 큰 대형 카메라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똑딱이 같은 카메라로 서벅서벅서벅서벅 찍어가서 이런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냈다는 것이 우리가 배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닥치고 우선 찍어라. Don't think too much.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 샷다를 많이 끊는 훈련을 하시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진을 잘 찍는 법이 뭐냐? 오늘 강연에서 누군가께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답했습니다. 존나 찍으면 사진을 잘 찍을 수 있습니다. 양을 좀 찍어야 된다는 거죠. 양이 양질 변환을 하거든요. 질적 변환을 딱 일으키게 돼 있어요. 근데 기본 저와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은 일주일에 1000장 이상 찍어 오기가 기본 공부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1000장 이상 찍습니까? 아마추어지만 재미삼아 찍지만 1000장 이상 찍으면요 한 달이면 4000장 그렇죠? 1년이면 4만 8000장 한 5만 장 정도 찍습니다. 5만 장 정도 찍으면요 옛날에 슬라이드나 필름으로 찍은 그 양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그때는 정말 필름값을 아껴가면서 찍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하루에 일주일에 1000장 정도의 사진을 찍으면
몇 개월 정도면 화각이라든지 자기 나름대로의 스타일은 찾아갈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이었습니다.